오빠, 집 아닌 것 같아. 어디야? 어, 여기 광화문고. 나 바로 갈게. 주영훈이야? 네. 일리 들어가세요. 낙지 정식 2인분하고요. 정식에 산낙지 있어요? 없어요. 따로 시켜야 돼요. 아, 많이 시키지 마. 산낙지도 주세요. 네. 오빠 잘 먹어야 돼. 머리 쓰기 때문에. 산낙지 먹을 수 있어? 그럼. 없으면 먹지. 뭐 하다 나온 거야? 엄마 떡 파는 거 거들다.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. 나 방해만 돼. 아, 오빠 머리 식힐 겸 영화 보고 들어가. 누구세요? 문 열어주세요. 우리 식구들 없어요? 네. 산호도요? 네. 일찍 퇴근했네요. 네. 우리 엄마 언제쯤 나갔어요? 최종 나가신 건 2시쯤이요. 몇 번 들락날락 하셨어요. 방, 세준 얘기 할 필요 없겠지? 밥 넉넉한데 한 그릇 들을까요? 됐어요. 라면은 살찌는 음식이에요. 뭐, 그럼 한 그릇 꺼주든가요? 뭘 꺼줘요, 밥을. 변비엔 사실 이 흰밥보다 현미밥을 먹어야 하는데. 이 콩나물에서 들어요. 변비엔 콩나물이 치효예요. 아유, 우리 딸 일찍 왔네. 뭐 응? 기분 상했어요? 그럼 안 상해요? 왜? 배고픈 것 같아서 밥 한 그릇이랑 콩나물. 여자한테 맨날 변비 변비 실례 거 몰라요?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예요? 그럼요. 왜요? 오빠는 조선대 방을 나가지고 작업권의 방법도 아주. 작업이요? 내가 작업 건다고 생각해요? 누가 내 몸 챙겨달랬어요? 챙겨주는 게 아니라. 그럼 뭐예요? 완전 공주병이시네. 뭐라고요? 아이고. 야, 너 됐어, 그만해. 들어가, 얼른 들어가. 들어가. 나 너랑 공주병이래. 부비 씨, 잘 들어요. 이름 부르지 마요. 알았어요. 나 출가한 사람이에요. 머리만 깎음 다 출가인가? 마음으로는 5년 전에 이미 출가했어요. 스님들 결심으로 가족, 친구 다 등지고 비행기 10시간 넘게 타고 한국 왔어요. 내 가족, 내 머리털도 끊어냈는데 무슨 여자한테 관심 있겠어요? 안 그래요? 그래, 그거 네가 오해야. 나 연애도 실고 해봤고요. 난 눈 높아요. 쭉쭉 빵빵한 금발 미녀들 아니면 쳐다도 안 봤어요. 택이 뭐 금발이에요? 쭉쭉 빵빵해요? 미녀예요? 어? 그럼 내가 추녀예요? 쪘어요? 데카튼 아가씨 트럭으로 와서 앵겨도 사양해요. 나 수준 높아요. 왜 이래요? 진짜 기도 안 막혀. 측은지심에 변비로 고생하는 거 안 돼서서. 변비 변비 하지 말라니까.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. 이보세요. 아 정말. 아이고 아이고 됐어 그만해. 아 저 알았어요. 저 무슨 얘기인지. 그 병 안 고치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예요. 아가씨 급할 때 나도 들어가서 한번 안 나와볼까요? 얼마나 죽을 맛인지.
고생하지 말고 단독집 얻어 들어가요. 그럼 되겠네. 꿈 좀 꺼줘요 그럼. 어? 미국 사람들 다 그렇게 뻔뻔해요? 뻔뻔이 무슨 뜻인데요? 나 어려운 말 몰라요. 영어로 해야 알아들어요. 뻔뻔이 영어로 뭐예요? 아이고 참 똑같이. 아이고. 농담 좀 했어요. 너 뻔뻔 영어를 몰라? 갑자기 모르니까 아무 생각 안 나. 내가 얘기했잖아. 칼 하버드 출신이라고. 너 괜히 잘못 건드리지 마. 미천도 못 찾아. 아 왜 저런 땡초한테 방은 나가지고. 호박이 염어 때문에 쪽대니까요. 아우 진짜 정말 왕재수야. 아우, 너무 그러지 마. 난 네 언니랑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. 어머 미쳤어? 내일도 돌릴 거야? 내가 돌릴 테니까 눈 안 쉬어. 네가 공부 안 하고 놀려? 2, 3일 쉬어도 돼. 뭐가 돼? 안 돼. 넌 공부만 집중해. 아, 오늘 책 사러 갔다가 강지 만났거든. 누나 얘기했더니 자기가 와서 거들겠대. 아르바이트? 아니 그냥. 그냥이 어딨어. 나중에 매상 오르면 용돈이나 좀 주든가. 그리고 자기네 어차피 떡집 하니까 그거 좀 갖다 놓겠다고. 떡은 됐고. 너 강지한테 마음 있는 거야? 생각을 분명히 말해봐. 시험 붙으면 걔만한 애도 없는 것 같아. 어떤 면에서? 붙임성 있고. 난 A형인데 걔는 O형이거든. 나한테 부족한 면을 채워줘. 상호 보완이 돼. 무엇보다 끌려? 그게 중요해 이성으로서. 어. 그래. 그럼 내가 좀 지켜볼게. 오라고 해. 내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 너 내 말 들어? 어. 내가 봐도 싹싹은 해. 산호야, 뻔뻔이 영어로 뭐냐? 뻔뻔? 치킨아 아님 뭐 브레이징 페이스 정도? 그건 왜? 아 저 문과빵 땡초. 내가 내쫓고 결혼해도 해야 되는데. 아니야. 불 켜면 한 백조가 달려오고 왔지? 상황 대충 정리됐고요. 엄마가 태자 좀 키워주세요. 그러기로 했어요. 누구 마음대로? 내가 왜 키워? 아 인제 좀 차. 그만 놀고. 할미 졸려 죽겄어. 이게 공양주를 눌러 앉았나?